전북특별자치도가 공식 출범했습니다. 전북자치도는 오늘 오전 11시 전주 한국소리문화의전당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관영 지사,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,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등 내 외빈과 초청도민 2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을 개최했습니다. 윤 대통령은 전북이 비약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직접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약속한 데 이어 전북의 농생명 산업지구뿐만 아니라 2차전지, 국제 K-POP 학교 등 미래 먹거리 산업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이로써 전북은 제주와 세종, 강원에 이어 전국에서 네 번째 특별광역자치단체가 됐는데 131개 조문, 333개의 특례를 담은 전북특별자치도법을 기반으로 글로벌 농생명 경제도시로 도약한다는 계획입니다.